빠랑 브이로그. What's up, geese? Good morning. Good 날씨다. Today's theme is 깨끗이 살자입니다. 예! 깨끗이 좀 사세요! 살은 있나? 에헤이. 이거 진짜 비상입니다. 비상. 비상! 어, 왔다. 어, 왔네. 기득. 쌀 만들어 갑시다. 에이씨, 짜증나네. 아, 닭띠. 야, 닭 어디 있어? 닭 어디 있어? 우리야, 닭띠 어디 있냐고? 닭띠 데리고 어디 있어? 너 봤지? 저거 하늘 봤지? 닭띠 어디 있어? 어디 있다고? 너 하늘 쟤 닭띠가 그랬지? 닭띠가 그랬지? 그치? 너 다 봤지? 이 새끼 도망갔는데요? 나 닭띠가 죽고 싶어! 요새 저한테 DM이 많이 와요. 저랑 결혼하고 싶은 예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하루 3끼 청소 빨래 다 할 수 있다 결혼해줘 달라. 네, 한마디만 할게요. 착각하지 마. 하루 4끼. 아. 아, 애기들 기저귀 패드를 밖에 두고 왔다. 씨. 뭘 먹을까? 고민할 거 없어요! 아! 에? 짜파게티를 오랜만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짜파게티 두 개를 칙칙칙 칙칙칙. 제가 요새 먹는 이 매운맛 청양고추의 150배 예 이거를 칙칙칙. 아, 맛있겠다. 다 드셨다. 오케이. 이거 보세요. 갓! 두 겹으로 해서 푼 다음에 부르지 말고 먹어! 바로 먹어! 죽어. 자, 이 한 번만 해야겠다. 이제. 이리 와, 이리 와.
형이랑 아빠랑 다 싫었어. 어디 가? 아유 못생겼다. 아 이제 이따 장을 보러 가기 전에 나 스낵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간라면. 이 라면을 부숴 먹는 걸 잘 모르는 이런 친구들, my friend가 좀 있어요 out there. Yes, yes, yes. 요거 들어온다? 만약에 이거 부신, 이제 이렇게 하는 애들 있어 간혹. 옛날에 내 그 초등학교 때 이렇게 부신 애가 있었어. 이렇게 아래에서 위? 옆에서 좌? 위에서 좌? 상하? 좌상? 이렇게 부시면 왜 안 되냐면, 그러니까 주먹이랑 이게 왜 안 되냐면 이게 다 부서져요. 가루되면 안 돼요. 가루되면 진짜 위험합니다. 하나 두 번만으로 네 조각이 됐죠. 아, 이제 그 조각 하나 딱 한 번만, 한 번씩 하면 돼요. 엄지로 세게 눌러. 이거 못한다? 엘보 쏴라. 다시. 중요한 겁니다. 이거 다 붓지 마세요. 짜서 못 먹어요. 정확히 72%. 자, 흔들어. 이거 보세요. 아! 야! 근데 이제 좀 쉬다가 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오랜만입니다. 운동해야지. 예, 이제 많이 쉬었으니까. 일단은 제가 한번 인바디 몸무게 좀 어느 정도 측정 중입니다. 손잡이를 잡지 마시고 움직이지 마세요. 체중 측정이 완료되었습니다. 그 카메라 무게, 온 무게 감안했을 때 아, 지금 한 85 정도 되는 것 같아. 85. 85면 많이 빠졌다. 이제 오랜만에 운동이니까 진짜 그냥 맘만 부을 거야. 맘만. 이거 다른 선수들은 대회 준비 기간 때 이거 먹을 수 있었는데 끝나고서 못 먹는다 그러더라고요. 너무 세서. 제가 다시 영국 가서 만들어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이거 이제 단품 돼 가지고 없습니다. 못. 제가 노란색 배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진짜 환자분들 위주로 많이 잘 써 있는 건 잘 받아요. 찢어. 찢어. 그렇죠. 오케이. 찢지 마. 하여튼 제일 맛있는 제가 말씀드렸죠. 나는 좋은 것만 소개시켜줘. 탑3 커스터드. 자, 그래도 이걸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까. 야, 이건 명품이다, 명품. This is home. This is home skin. HK 칙칙칙. 이제 디너 타임, 베이비! 저 명품백 하나 샀습니다. 프라이데이, 프라이데이. 백 샀지. 프라다 프라다 아 냄새 죽인다. 그 뭐야 지코 받은 BBQ는 잘 모르겠고. 야! 우리 집 가까이 배달이 빨라서 프라닭 시켰는데 프라닭이 맛있더라고요. 약간 양이 적은데 맛있어. 여기 닭 잘한다. 와! 하피 볼. 하피. 처음 먹는 맛인데 자몽 허니 블랙티? 요새는 MG는 하이볼 많이 먹어요.
이거 치맥이 아닙니다. 치맥. 치하. 하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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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도를 칙칙칙. 야! 야! 와! 하나 와. 이렇게 과일이랑 많이 섞어 먹더라고. 꼭 해보고 싶었어요. 습관 먹는 거. 와! 이거 보세요. 혹시나 이제 또 소개팅 나가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강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진짜 쉬워요. 꾸며봤자 거기서 거기야. 너 화법을 외워야 돼. 진짜 백발백중이었어요. 옛날 고등 때, 고등 때만 빼고 그땐 좀 이상하게 생겼어. 처음 만나면서 강렬하게 좀 약속 시간 늦어도 돼. 봐봐, 딱 들어왔어. 인사할 거 아니야. 안녕하세요. 제가 좀 늦었죠? 사슴 아니야? 그럼 여기 물 거야? 놀랄 거야. 그거야! 롤러코스터야. 사랑은 롤러코스터야. 들어놨다 내려놨다, 들어놨다 내려놨다. 아, 저 물어봐. 사슴 아니세요? 어머, 사슴이요? 예. 왜냐면 제 마음을 녹용. 초면인데 욕할 수 없잖아요. 사슴이시죠? 에이, 사슴인데. 근데 왜 내 마음을 녹용? 그럼 어떻게 해? 여기서 웃어봐. 지금 웃어봐. 지금 웃어봐. 지금 웃어봐요. 한 번만. 웃어? 웃기냐? 끝. 와. 끝났다! 끝났어! 끝났다! 끝났어! 끝났다! 끝났어! 웃어 하면 네? 쫄았지? 바로 한마디에 미소가 이쁘다. 분명히 댓글창이다. 형 그랬더니 지금 경찰서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진짜 너무 싫어. 오빠 왜 이래? 다 이렇게 다는 거 알아. 니들이 그래서 연애를 못하는 거야. 100명 중 1명이 된다 한들 해봐. 그 사람이랑 살면 사귀면 돼. 요새 제가 어머니가 가시고 살짝 우울증이 왔어요. 그래서 내가 집에서 지금 양주랑 맥주를 못 마시겠어. 더욱 우울해 진짜. 제가 또 MZ들이 좋아하는 하이볼을 좀 사왔단 말이지. 악내 나쁘지가 않아. 이번엔 확 없대. 너 아 다시 내 다시매. 취한다. 아니 여기 보냈냐면 아니 형 왜 여자 리스트만 공유해줘? 야 이 웃긴 놈이네 이거. 근데 얘가 지금 뭐라고 보낸지 알아요? 맨 처음에? 형님 일라오의 플레이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. 그러나 하나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브론즈 아이언 수장 아지르. 야 이 새끼야! 이 브론즈 새끼야 진짜 어디서 말을 걸어! 미쳤어! 마랑 뒤늦게 당신에게 빠져. 나 진짜 이런 디렘마나. 헤이! 형이 이래도 거짓말이야? 야! 너 보고 있냐? 야! 내가 거짓말하는 거냐? 다 여자야! 골반에 집중해, 골반. 자, 스텝 알려줄게. 하나, 둘, 셋, 넷. 어깨에는 힘을 빼. 자, 흔들어봐요, 이렇게. 자, 골반 반대로 가죠? 이거를 팔꿈치를 살짝만 올려주는 거야. 무게 이동.
징글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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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징글벨 사 징글벨 사. 여러분들 이거 알아주셔야 돼요. 이거 알아야 돼. 이거 소문내. 아니 여러분들 알아야 돼. 저 이거 수익 안 되게 이거 전 이거 전액 이거 전액 기부예요, 여러분들. 우리 쇼미더바디 참가자들끼리 다 힘 합쳐서 여러분들 진짜로 우리 이걸로 1원도 안 가져가요. 다 기부할 거예요. 이거 지금 이건 완전 한정판이에요. 이거 더 이상 추가 발주 안 할 겁니다. 그리고 제 달력도 나오는데 이 달력은 이미 끝났어요. 쇼미더바디는 아직 저희가 얘기 안 했는데 달력은 이미 지금 봐, 매력 포인트 이제 매력 덩어리잖아요. 이렇게 이거 보세요. 예? 근데 이거 제가 좀만 더 풀라 그래요. 제가 한번 추가 생산이 가능한지 한번 볼게요. 이거 진짜 이것도 드리잖아요. 이거 뭐 따로 파는 게 아니에요. 이걸로 수익하려는 게 아니야. 여러분과 뭔가 추억을 같이 나누고 특별함을 주기 위해서. 여러분 이거 보세요. 저 회사가 형님 내가 지금 양아치도 아니고 좋은 걸로 100억짜리 회사를 했어요. 달력은 따로 팔지 않고 구매하신 분에 한해서만 저희가 드리는 거니까 이게 놓치지 마시고. 자 마지막 한 번 더 할게. 우리 모두 앞에 하자. 사진을 보다가 눈물이 흘렀어. 사진을 보다가 국물을 흘렸어. 나 남자답게 그랬지만 울고 있었어. 사실은 울지 않았어. 사진을 보다가 국물이 흘렀어. 우리 모두 같이 아 뜨거워했어. 나 눈물로만 그대에게 기다렸었어. 마지막 국물이었어. 혼자서도 잘 야야야 거라고. 난 너 없이도 잘해 먹을 수 있었다고. 만약 네가 딴 사람 에게 국물을 나눠주겠다고. 난 너 없이도 잘 살 수 있을게. 난 너 없이도 잘 살아보게 만들어도. 만약 이렇게 떠나가지만 나 사실 국물을 흘렸어. 너무 아팠어. 메리 크리스마스.